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외국인들한테도 전달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맨날 메일 보냈어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쉽게 좀 설명해달라. 맨날 메일 보내고, 왜냐면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이제 또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게 있을까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중학생 3학년인데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때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중3에서 고1 고등학교 넘어갈 때 네,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영어가 내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몸이 작아지고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비 고1 그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비 고1 때는 사실은 아예 기초가 없었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등에서 중등 넘어올 때 그때 이제 포기를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단어부터 외우세요. 중등 단어, 중등 필수 어휘라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고 어휘는 특별히 수업을 듣는 건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어휘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어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휘는 외우는 거기 때문에 중등 필수 어휘부터 다 떼신 다음에 중등 필수 어휘도 굉장히 책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승희 선생님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EBS 강사 정승희 선생님 거를 추천드리는데 어휘 관련된 책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 선생님이 내신 게. 근데 되게 고등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중등 어휘들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어휘를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어휘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게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과 어휘를 병행을 하셔서 그거에 이제 기초를 쌓으면요. 이제 단어는 벽돌이거든요. 그 벽돌을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벽돌을 먼저 재료로 이제 구비를 하신 다음에 집을 쌓아 올리는데도 규칙이 있겠죠. 벽돌을 마음대로 쌓으면 안 되니까 그 규칙이 문법인 거예요. 그 문법으로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되는지를 규칙을 익히신 다음에 문법 용어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덜 낯설어야지. 예를 들어서 주어를 S라고 쓰고 동사를 V라고 쓰고 이런 것들도 낯선 상태에서 구문 수업을 들어버리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구문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할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구문 수업 들으면은 내가 문법을 모르는지 구문을 모르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문법까지 완전 그 문법 용어들도 낯설지 않게끔 완전히 자신이 단련이 됐으면 그때 이제 구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이라고 된 그런 수업들을 이제 들으면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총체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문장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장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오셔서 등급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는데 뭐 4, 5등급에서 안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수능 이거 지문 풀었는데 막 5등급 나오고 이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을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시켜보면은 대충 알아요.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줄 몰라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석이 안 이 뭐라 그랬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어 동사를 못 찾는 것도 아닌데 해석을 못 해요. 이거는 네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내 걸로 다 이렇게 흡수시키는 이게 그냥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남의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처럼. 해석이 돼서 이게 의미로 다가오려면은 해석이 완전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석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해석 훈련을 하시면 네 고등학교 와서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놓으니까 이제 내가 듣는다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영어는 외국어는 잘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굳은 거죠. 이걸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첫 번째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이걸 깨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 내가 굳는다는 말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굳어가는 걸 막 느끼면서 네. 아, 네. 일단은요. 우리나라 사교육에서도 그렇고 광고할 때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아 영어 교육에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신 이유가 그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critical period hypothesis예요. 근데 hypothesis가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 가설을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진리로 믿으세요. 그 critical period hypothesis 결정적 시기 가설은
12세 이전에 어떤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가 모국어처럼 배워진다라는 네, 그렇죠. 건데 그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가 어떤 언어를 배웠을 때 모국어처럼 그 학습 완전히 체득이 된 케이스가 없어야지 이게 가설이 아니고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가설인 이유는 성인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일정 정도 무언가에 훈련을 거쳤을 때 충분히 모국어처럼 구사를 하는 케이스 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설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열려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스펀지처럼 학습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더 쉽게 학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요, 네 계속해서 노출해 줘야 되고요. 그 노출이 끊어지면요, 걔네는 끝나요.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성인은요, 인지적 능력이 훨씬 더 아이들보다 좋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자기가 그 의지적 노력을 해서 그 어떤 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시켜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이들보다. 그래서 굳었지만 우리 굳은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네, 우리가 막 네, 훈련으로 네. 네,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미체에 많이 이거를 비유를 하거든요. 네. 언어도 음미체랑 비슷하다고 음악 미술 체육 우리가 어릴 때 하면 훨씬 더 유연해가지고 빨리 네, 이렇게 그쵸. 하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취미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일정 정도 수준까지 가잖아요. 네. 내가 그걸 열정을 가지고 했었을 때, 정말 하고 싶어서 했었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근데 관심도 없고 하기 싫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 굳었으니까 끝이에요. 뭐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요. 영어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콘텐츠였어요. 저는 그거를 영어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하는 게 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고 막 그걸 확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 이제 이건복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은 나는 그걸로 영어로 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원어로 아니면 포부지를 진짜로 원서로 진짜 내가 진짜 저거를 뽀개버리고 말겠어. 이런 결심 쓰셨다고 하면은 그 동기부여가 다른 거죠. 어떻게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영어가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영어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내가 저 컨텐츠를 보기 위한 도구로서의 영어이기 때문에 동기가 남다름이기 때문에 이거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동기거든요. 어린아이. 근데 그런 거예요. 포스를 딱 봐요. 네. 딱 보면 단어는 찾을 수 있겠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네. 해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넘어가요, 이제? 그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수업하는 자료들도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이제 그러면 교육 컨텐츠에 도움을 받으라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스터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처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신학에 관심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온라인 바이블 스쿨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스쿨이다 보니까. 맨날 메일 보냈어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쉽게 좀 설명해달라. 맨날 메일 보내고. 왜냐면 이게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온 단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영어 선생님인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진짜로 그거를 영어 콘텐츠로 정말로 내가 저거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다고 하면 성인 학습자들도 충분히 네,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란TV나 아니면은 샤인 선생님 혹은 뭐 이만홀 씨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들은 성인이 돼서 영어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약간의 끼도 있고 재능도 있으셨겠지만 네, 그분들도 자기의 콘텐츠가 있어요. 영어로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게 있다고 하면 영어 성인들도 영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뭘 좋아하는지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진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살다운 놈이 영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살다운 놈이. 어쩔 수 없어요. 네. 커도요. 뭐 왜냐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아메리칸들이랑 영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문화에도 이렇게 한번 노출되어 보고 특히 어릴 때 살다 온 친구들은 그 우리가 그 언어 그 자아가 있다고 하거든요. 랭귀지 이고라고 하는데 랭귀지 이고가
뭐 저는 이제 한국어 애고밖에 없지만 네. 그 친구들은 어릴 때 간 친구들은 랭귀지 고가 여러 개일 수 있고 저도 뭐 지금 영어로 하면은 우리 영어 한국어 하다가 영어 하려고 하면은 하면서 약간 좀 달라지잖아요. 그게 랭귀지 고가 바뀌는 거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사고를 할 때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의 사고 방식과 그 한국어로 말할 때의 사고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좀 깊고 좀 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 살다 온 놈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고 더 외국인처럼 멋있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외국인처럼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요. 영어는 메시지 전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네. 우리가 하는 이 메시지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네. 이군복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는 하신 말씀 중에 그 넥스트 리딩 네. 책 그거를 쓰시게 된 계기가 그 책에 관련된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책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책 읽기 관련된 것들 네. 독서에 관련된 책들 보면은 다들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네.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빨리 읽는 거 네.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그 컨텐츠 안 까먹는 방법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컨텐츠 창작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게 진짜로 맞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감하고 있고 네. 동의하고 있고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네. 외국인들한테도 전달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있잖아요. 코리안 액센트가 들어간 막 되게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더라도 네. 이 메시지를 저희가 전하잖아요. 그걸로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살다 온 놈들이 샬라샬라 자기들이 막 아메리칸처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한국에서 살아 가진 우리만의 특유의 문화로 가진 우리만의 사고방식으로 가진 철학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도구가 진짜 그 시장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의 4천만 시장이 아니고 정말 영어권은 거의 억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런 적 있어요. 그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네. 아,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귀를 뚫어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잠잘 때 틀어놓고, 쉬는 시간에 틀고, MP3를 틀고. MP3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매직 리스닝인가? 그래가지고, 뭐, 클래식이 막 나와요. 그렇게 듣고 있으면은, 주파수가 열려가지고, 영화가 들린다는 거예요. 논리가 되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그, 논리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엄마표 영어가 굉장히 네. 이렇게 성행을 하면서 생긴 그 단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없던 단어인데 네. 집중 듣기, 흘려 듣기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잠수내 영어라는 네. 이제 굉장히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신 분이 책을 네. 내시면서 네. 나온 그 어휘인데요. 집중 듣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텍스트를 보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고 네. 흘려 듣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틀어놓고 듣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에 흘려 듣기가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약간 그 언어에도 플로우가 있고 네.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익숙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흘려 듣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집중 듣기 하지 않는 이상 흘려 듣는 걸로 끝나요. 그거가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흘려 듣기로 뭔가 좀 환경을 만들고 열어놓는 것까진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어로서 이것을 접하려고 하면 집중 듣기 하셔야 돼요. 집중 듣기 뭐 섀도잉 하고 이런 거예요? 섀도잉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텍스트를 보면서 그냥 귀로 듣는 것도 집중 듣기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왜 듣기 평가 그런 것도 직접 듣기 평가 그냥 뭐 문제 풀지 않더라도 그냥 그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깊게 들어서 이 사람들 뭔 소리 하나 듣고 있는 것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네라고 내가 직접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을 읽어도 책 읽고 나서 뭔가 아웃풋을 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듣고 나서 내가 한번 그것을 요약해보는 거예요. 내가 들은 내용이 뭔지 요약해보는 거. 문제 풀고 이러는 것보다는 요약해보는 거 아니면 내가 말로 한번 얘기해보는 거 내가 들은 게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듣기는 금방 열립니다. 내 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결심하고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계속 얘기되지만 콘텐츠의 힘을 빌려서요. 내적 동기를 계속해서 그거로 기름을 붓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거로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 내적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은 뭐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예로 들어도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다이어트 얼마나 많이 포기하세요. 그게 지루하고 힘드니까 포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려고 트레이너도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식단도 다양하게 바꿔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도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던 게 이게 안 맞아. 딴 것도 해보고 딴 것도 해보고 하면서 맞는 걸 찾아가시는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면 좋고요. 콘텐츠도 나는 이걸 좋아해서 나는 미드 무조건 뚫을 거야 해서 미드 막 계속 봤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면은요. 미드 말고 딴 걸로 한번 전환해 보세요. 오히려.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런 분 알거든요. 미드를 계속해서 자기는 미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드도 추천을 해주고 미드 강의 하시는 분들 막 되게 잘 나가는 강사들 뭐 이렇게 딱 강의도 추천해드리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냥 강좌 있잖아요. 강좌. 그냥 이렇게 지문 풀어주는 강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딱 떨어진다고. 딱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단어 공부 조금 하시고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영어에 대한 실력을 약간 조금 높이셨어요. 그 제가 말하는 실력, 문해력. 그러니까 보고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기본적인 실력을 조금 쌓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드를 봤을 때 아니 미드 대본부터 보거든요. 미드 대본을 봤을 때 그게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미국식 표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강사분들이 알려주는 게 그때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 기본 실력이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강의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아 딱딱해서 난 싫어 난 무조건 미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콘텐츠들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검색해보시면 앱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 심심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깔아보세요. 깔아보시면 생각보다 재밌고 좋은 앱들 많고요. 뭐 케이크 이런 거 저 진짜 빠져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단어 외우고 뭐 이러는 앱들도 요즘에는요 막 옛날처럼 지루하게 안 해요. 되게 그런 앱들로 시간을 보내세요.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게 또 내적 동기가 되고 또 나에게 기름 붓는 어떤 무언가가 되고 해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다음에 스터디 얘기했잖아요. 꼭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은 훨씬 도움됩니다. 네. 저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되게 유용했어요.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100개인가 하면 200개인가 그걸 이제 소리치면서 외우면 영어가 된다. 그리고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구문이라고 하죠. 테스트 영어라고. 네네네네. 그런 것들로 영어를 배우는 건 어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그게 그냥 일상의 회화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추천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입사 면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정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든지 유창하게 그 상황에서 좀 보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우리가 productive ski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화하는 능력, 뭔가를 창출해내는 능력, 그런 스킬과 그다음에 receptive skill, 받아들이는 스킬.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은 receptive skill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고 듣는 건 잘해요. 근데 productive skill, 우리가 말하거나 혹은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약해요. 그거를 두 개를 다 같이 접목시켜서 receptive skill과 productive skill 두 개를 같이 연습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거는요. 좀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학문적인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면접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 선생님 계시니까 이제 자녀분들 영어 공부 어떻게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떻게 지금 영어 가르치고 계세요? 아, 네. 일단 저희 자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7세, 5세, 2세 아이들이 있고요. 아, 저는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진짜로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네. 제가 뭐 윙크라는 학습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가 딸려와요. 국영수를 이제 같이 넣어서 하는 건데 딸려오는 거에 거기에 영어가 와가지고 뭐 이게 하는 거 말고는 제가 따로 영어를 막 앉혀가지고 시키고 엄마표로 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걱정 안 되세요. 왜냐면은 뭐 고등학교 애들 보면 벌써 원어민 수준 하나도 많고 한데 우리 애가 약간 뒤처지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 왜냐면은
맨날 제가 하는 게 영어로 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막 그 신학에 관심 많아가지고 네. 맨날 그런 거 틀어놓고 맨날 그런 거 뭐 이렇게 검색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영어로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원서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펼쳐져 있고 네. 그런 상황이 그냥 뭐 자연스럽구나라는 거를 이미 아이들이 익혔고요. 제 7세 아이를 좀 예로 들자면. 네. 이를테면은 뭐 물어봐요. 그 엄마 표현에도 플로우가 있어요. 네. 알파벳을 시킨 다음에 네. 파닉스를 시킨 다음에 사이트 네. 워드를 시킨 다음에 그림책을 간 다음에 네. 챕터북을 가야 되고 그 있는 거 알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이제 구하면은 그런 플로우를 알려드리긴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 ABCD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뭔지 알려줘요. 반복해서 봐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을 이렇게 뗐어요. 첫째는 제가 알려준 적 없어요. A는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시키고 없어요.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를 애들이 보고 와서 계속 물어봐요. 귀찮으니까 절로 좀 가 엄마 좀 이거 좀 하게 이렇게 하다가 와서 또 계속 귀찮아서 물어보고 저한테 관심 끌려고 엄마 이거가 A야 F야 해서 써서 붙여놓으면은 F가 뒤집어진 거 써가지고 네. 붙여놓으면 아니야 이게 F야 하고 뒤집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원어민들은 진짜 그렇게 배우지 않겠어요. 기억력 그렇죠. 그 그냥 그렇게 했고 저도 일상생활 중에 영어가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behave yourself 이런 거 그냥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똑바로 해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네. 왜냐면은 영어로만 막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그렇죠. 이게 갑자기 영어로 막 책 읽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게 안 될 때 그게 네.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그냥 듣고 크니까 뭐 이게 스위치가 되고 그런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키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 얘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원어민 같은 액센트로 원어민처럼 얘기하지 않아도요. 얘네가 한국말을 더 잘하고 이원복 선생님처럼 뭔가 더 세상 흘러가는 생리나 논리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인문학적인 깊이나 그런 지식이 쌓여서 그런 어떤 좀 깊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게 목표예요. 제가 키우는 그런 그 육아의 철학이 그게 쌓이면은 영어는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 한국어 액센트가 되든 무슨 액센트가 되든 그거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그걸로 자기 메시지를 전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 되면 또 뭐 하겠죠. 그리고 엄마가 영어 교사고 책 낸 작가인데 네. 엄마 얼굴에 먹칠 안 하려면 알아서 또 하겠죠, 또. 네. 너무 큰 기대하니까. 네,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네. 그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어를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요즘같이 참 싸고 효과적으로 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네. 또 널린 세상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또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는데 네. 아 정말 저 때는 네, 아 진짜 네. 막 구할 수가 없고 다 막 어디 네. 찾아가야 되고 네. 직강밖에 없고 뭐 인강이 어디 있어 인강 개념도 네. 없었어 진짜 그렇죠. 인강 개념도 없고 막 직강으로 찾아가야 됐고 그다음에 막 책도 막 뭐 그때 당시에는 막 비싸가지고 막 재본 뜨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요즘은요 일단은요 유튜브만 검색을 해가지고 그렇죠. 보셔도 네. 엄청나고요. 제가 EBS 계속 얘기하는데 EBS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옛날 EBS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EBS I도 있고요. EBS E도 있고요. EBS의 다양한 또 그런 그 갈래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EBS E 같은 경우 EBS E 채널은 EBS English 그러니까 네. 영어만 이제 특화한 채널이고요. EBS I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 영어만 따로 해가지고 입시 영어만 따로 떼서 꼭 EBS 그냥 그 채널 그 EBS라는 그 대표 공식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다양한 뭐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 이제 그 집대성돼 있고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EBS 기자로 또 EBS 멘토링으로 이제 EBS에 이제 관련된 사람으로서 네.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게 그 국가에서 또 예산이 와서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공익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무료로 콘텐츠를 최대한 그 제공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하려면 EBS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멘토링 그 서비스도요. 1대1로 멘토링을 맺어가지고요. 멘티들이 있어요. 멘토 밑에 멘티들이 있고
고등학생들이요. 네. 그 멘토의 멘토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으로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각종 과목들을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16일까지, 8월 16일까지인데요. 2기. 1기는 끝났어. 그거는 고등학생만 돼요? 그건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고등학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면 중학생으로 아마 뭐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네네.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고 살펴보시면은, 네. 공짜 얼마든지. 저 때는 없었어요. 결국엔 영어는 의지다. 의지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영어는 의지다.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이 채널에 쌓여가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 채널 구독하시면서 쌓여가는 콘텐츠들을 보면서 그 이 채널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정말 응원하시면서 여기 구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명의 구독자가 이제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출연자가 됐는데, 그 이권복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들 중에 가장 이제 그 또 마음에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 쌓아가는 것도 콘텐츠일 수 있어요. 네. 뭐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것도 어렵게 막 이거를 통으로 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구절만 빼서요. 진짜 이거는 이권복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구절만 빼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한 구절만 빼서 그거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나의 시각으로 네, 재해석을 해서 그냥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게 누적이 되면 그게 콘텐츠가 되고 결국엔 누군가가 주목하면 네, 그게 뭐 빵 터지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그렇지만 저는 부순구개를 가진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픈 아들을 낳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만 저는 그걸 시선을 조금 바꿨어요. 걔가 완전히 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요새 뭐 의료기술도 좋고 뭐 이걸 가지고 근데 보통의 환아를 가진 엄마들은 걱정하느라 거기 몰입이 돼가지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콘텐츠로 만들 생각을 했고 되게 제가 만신창이고 애도 아프지만 그걸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렸고 그냥 그게 좀 약간 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36만 회 조회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구독자가 뭐,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약간 수익이 좀 나면서 제가 그거 영상 하나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콘텐츠 업로드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올린 거라고 하면 이제 그 레오의 소식을, 셋째 이름이 레오인데, 걔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냥 그 걔가 어떻게 크는지, 그냥 육아 로고를 조금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채널을 영어 관련한 콘텐츠 올리려고 만들었지만 네. 조금 약간 다른 시각으로 아이의 성장을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성장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하실 때는 뭐 구독자 1명부터 시작하지 않으셨겠어요? 1명, 1명, 2명, 뭐 아니면 10명, 뭐 지인들 다 끌어와도 10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내가 가진 그 색깔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수정해 나가면 돼요. 맞아요. 이건복 작가님 처음에 자기 얼굴 찍는 것도 싫어가지고 네. 막 요만하게 찍었다는 얘기 듣고 저 되게 많이 웃었는데 네. 저도 되게 얼굴에 콤플렉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대놓고 막 찍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네. 있었었거든요. 성장일기 구독자님들도 자기만의 콘텐츠들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네. 근데 너무 공감하긴 해요. 정말 그 하나하나 콘텐츠면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좀 콘텐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뭐 귀찮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콘텐츠 되겠어라는 생각을. 어렵게 하시면, 생각하시거나 네. 하찮게 생각하세요.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하시면 영어 콘텐츠를 하시고 뭐 책을 보시면 책 콘텐츠를 하시고 어떻게든 뭐 그 영상이든 글이든 뭐 사진이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아마 그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신문 콘텐츠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별거 없어요. 그냥 경제신문에 1면에 나온 기사들을 그냥 요약해서 적어주는. 네네. 그 오늘을 딱 200호. 1호는 어차피 신문발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200일이 조금 더 된 거죠. 네네. 했는데, 벌써 인스타발로 1100명.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같이 시간 없는 엄마들은. 이런 식으로. 제 좋아서가 아니고 이런 걸 해줘서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이건 이제 의지의 문제 생각 마찬가지로 뭐 이건 뭐 굉장히 잘해서 이건 이게 아니고 근데 그 꾸준함 진짜 박수 그게 힘들다니까요 꾸준함 좋아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같아요 네네네
해보시면. 아, 참 대단하세요. 100호. 와.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아, 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관련 고민이 많으면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 초청해주세요. 구독자분들도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튜브 채널 뭐라고 하시죠? 저는 지은킴TV거든요. 네. 네. 지은킴TV에 그 아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얘기도 나오고. 저는 SNS도 뭐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연락처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예, 예.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네. 영화 관련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응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영상 보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